근데 승준 씨 이분들이라면은 네. 그 어떤 가요계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나왔죠. 아, 잘 나왔죠. 내 생각에도 공중부양 아. 퍼포먼스까지 그 데뷔전 못했잖아요. 임승훈이 아주 자자했던 방탄소년단이 공중부양 퍼포먼스 오늘 엔카운트 다운에서 데뷔모델이 가져요. 되게 그래도 소개 잘 해주셨다. 오 진짜. 네, 요거는 처음 봐. 저도 이거 최초 공개 클립만 봤어. 너무 감사하다. 소년단! 와 진짜 와. 이런 게 있구나. 들어야 돼. 현실감 타는 소리 들어야 된다고. 어우 힘 맞는가 봐. 살벌하다. 어우 이렇게 못하잖아 이제. 어우 민경 와. 복근 봤냐? 나 도체 있는 거 봤어? 야 복근 와 진짜 힙합 강사다. 와 힙합 강사다. 야 우리 안무 대박이다. 어우 진경 진경 나시 뭐야? 그때 왜 나 아침에 입혔으니까 스텝이 되게 못했구나 나.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게 하고 지금 가는 거야. 와 세영이 엄청 애기다. 진짜 어리다. 난 내가 아, 내가 나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온다. 아 정국이 얼굴 비슷하네 지금이다. 어때는 눈에 도끼들이 가득 차 있지 않냐 또? 아이라인 짙게 했어. 진짜 도끼가 아니고 진짜 완전 도끼를 진짜 그냥 눈에 진짜. 오야 오야 되게 과하다. 머리 지금 봐도 진짜 영국을 많이 했네 데뷔 때. 어 되게 겨드랑이. 와 마른 거 같아. 아 무릎 아팠겠다 저때. 저때 그런 것도 없었겠지.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오. 그 현실감만. 자 여기서 여기서 옵니다. 가자. 와. 이게 진짜 우리 기분 좋겠지. 이게 연습 얼마나 했냐 이거. 와 이거 무대 안 걸리면 봐. 불안불안 했어요 저때. 아니 근데 유일하게 이걸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유일하게 저 우자 퍼포먼스를 정면에서 잡아준 맞아. 엠카 아니야. 맞아. 너무 고마웠어. 근데 다 그 우리는 이 공략법을 파헤치겠다 이런 타입이지 없잖아. 와. 와.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엠카에 도대체. 와, 나 저때 몸 굳어있는 거 봐. 어깨들 다들 이렇게. 저때 얼굴 진짜 좋아하잖아. 진짜 울었다고, 바지 내려가지고. 바지 울었다고. 야, 그렇게 그렇게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만 말해. 오케이, 알겠어요. 와, 윤정! 진짜 어리다. 몇 년, 이게 한 6년 전이구나. 이게 내가 기억하는 윤정이다. 와, 슈가이 말 말랐다, 저때. 우리 근데 진짜 다 말랐지. 몇 명 살짝 봐. 야, 난 마른지도 모르겠다. 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어, 형, 여기 알 있었어요? 야, 저 마스크 무겁지 않았냐? 어? 무겁지 않았냐? 무겁다고 난 숨이야, 저 숨이. 아, 박빈이 왜 저걸 구입했단 말이야. 마스크 뭐야, 진짜. 형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애기지. 고등학생. 어우 지금 형 풀때 야 자 잘 봐라 여기서 마스크 다시 쓴다. 마스크는 이때만 버릴 수 있었지. 이때 내 잘렸다고. 아 이때 잘렸었구나. 노래 이제 썼다 형. 야 진짜 야 지금 봐도 야 얘네가 지금 신인으로 나왔어. 그래도 충격된 거 같아. 야 그치 그렇지. 와 목소리 긁는 거 봐. 아 빠르 남준아. 아 어떻게 빠르냐. 지민! 나오자! 지민! 근데 저번 체크하자! 지민이 근데 형, 우리가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 받은 거예요. 형,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 받은 거예요. 그치, 이때 진짜 두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남궁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서. 매니저 형들이 되게 많이 했어. 문자도 달고 뭐 많이 했어. 아니, 안경 안 벗어져가지고. 어깨 한번 봐, 내 인생. 뭐 하는 놈들이냐 싶어서 뭘 것 같긴 하다. 멋지! 그거 알지 모르는 거야. 잘 미쳐내 그런 거 다 모른다고. 야, 저때 나 카메라 안 봤는데. 와, 열심히 한다. 야, 땀 젖은 거 봐봐. 야, 이때 카메라 되게 좋다. 아, 나 진짜 요즘 저런 사진을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체질 바뀌어서 땀이 안 나는 것 뿐이야. 확실해? 그러니까 진짜 생각적인 게 이게 그렇지만 나도 이거 피부하면 안 찢는 게 졸라 그렇겠지. 익숙해지. 지금 넘어지는 게 힘들어 뭐가 아니야. 이때는 어깨가 엄청 힘들어. 자 지민. 근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야. 와. 그럼 과하잖아 그런 형이랑. 와 근데 귀엽네. 귀엽다. 오 진짜 힙쩍. 나 왜 저러실까 진짜. 아 이때는 아웃풋인 것만 해주시고 막. 지금 뭐, 어, 형 다시 머리 정돈하신 거예요? 어, 나 머리 정돈하 머리가 어디다 왔는데 머리만 지금.
남준형이 샷을 쓰고 싶어가지고 회사에 막 맞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남준이 머리는 숙이질 않네. 야, 나 진짜 이거밖에 안 하냐, 너 이거야, 이거랑 이거 두 개 줬어. 이거, 이거지, 이거. 맨날 이거 먹어, 맨날. 어, 지금. 고양이가 되게, 고양이가 되게 민자다. 저요? 고금식이라고. 되게 신기한데? 와, 진짜. 와, 이거 봐. 나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저 때는 진짜 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힙합 변사라는 단어를 지민이 통해서 이제 전국의 가슴팍에 여울로 잡혀. 아니, 방금 지금 뭐 힘 빠뜨리는 거야? 힘 좀 빼고 있나? 옛날에 우리가 데뷔했을 때 그런 댓글이 있어. 그런 놀림의 댓글이 있었어. 아빠는 어렸을 때 뭐였어요? 나는 방탄소년단이었던다. 이렇게 밑에 댓글이 다 크크크크였는데 이제 댓글이 다 뭐 전설로 바뀌었다 이걸로 봐요. 레전드네. 대박이다. 얘네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많이 힘들겠지. 기다리고 월드 와일드가 됐다. 이 사람 일부러 일도 하고 이해도 하고 지금 쟤들 그런 소리 들으면 난리 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거 말같지 않냐? 저때 지금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니 별로 저희가 행복하냐? 그건 됐다. 그럼 됐어. 얘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래. 아니 난 니네가 건강해서 다행이야.